쌀그. 아우, 맛있겠다. 저기요, 여기 맥주 하나 주세요. 민증 보여주세요. 아유, 학생 뭐 그런 장난을 쳐? 장난 아닌데요. 아이고, 우리 아줌마 아저씨인데? 노안이실 수도 있잖아요. 민증 검사가 원칙이에요. 보여주세요. 아유, 참. 와, 야, 진짜 잘 먹을게. 살다 살다 1인분에 15만원짜리 초고급 한우를 먹어보네. 헤헤, 저기요. 저희 물 안 주셨는데 물 좀 주시겠어요? 셀프인데요. 아, 셀프라고 안 써져 있는데. 아, 근데 셀프라고요. 아, 네, 알겠습니다. 저 이제 가볼게요, 사장님. 수고했어. 근데 잠깐만 와볼래? 예? 왜요? 그 오늘 알바 첫날이라 이래 어색한 건 아는데 그 오늘 영수증 리뷰가 안 좋은 게 두 개나 달려서 이거 한번 봐볼래? 남편이랑 같이 식사하는데 맥주를 시키니 알바로 보이는 사람이 민증을 보여달라고 하시더라고요. 저희 애 둘 키우는 아줌마 아저씨입니다. 원칙적으로 보여달라 할 순 있지만 알바생이 화내면서 이야기해서 달라 했는데 셀프라고 진상이라고 몰아감. 근데 물은 셀프라고 써져있는 안내말은 그 어디에도 없음. 분식집 간 것 또 아니고 1인분에 15만원짜리 고급 식당 간 건데 물이 셀프일지 누가 알겠습니까? 알바 바꾸세요 사장님. 일하기 싫어 보입니다. 와, 진짜 손님들 무섭네요. 이거 완전 다 허위사실이에요. 그래? 그래도 내일부터는 좀 조심 좀 해줘. 수고했어. 가봐. 예, 어디니? 나 지금 알바 끝났는데. 아, 뭐 사장이 멍청해서 좀 괜찮은 듯? 나 주급이니까 일주일만 대충 일하다 돈 받으면 도망가야지. 아, 오케이. 나도 당구장으로 간다. 아이, 뭐야, 저 잼민이들은 꿀밤 말이 없네. 오늘 몇 명이야? 저희 둘이 끝이에요. 부모님은? 저희 둘만 먹을 거예요. 그리고 저희 손님인데 존댓말 좀 써주시겠어요? 하! 예, 죄송합니다. 제가 저보다 한참 어린 초등학생 손님에게 반말을 써가지고 죄송해요. 편하신데 앉으세요. 야, 나 완전 비싼데? 에이, 괜찮아. 너 생일인데 배 터질 때까지 시켜. 내가 사주는 거잖아. 와, 진짜 그래도 되냐? 그렇게 시키면 우리 아빠 한 달 월급만큼 나올 것 같은데. 괜찮다니까, 시켜. 알았어, 짱 고마워, 민증이야. 여기 주문이요. 두뿔 드라이징 한우 새우쌀 3인분이랑 안창쌀 2인분, 옥진쌀 2인분, 등심 2인분 주시는데 윗등심 말고 아랫등심 좋아하니 알잘 딱 주시고요. 육사시미 중짜? 어따 침 넘어간다. 된장찌개 인당 하나씩 두 개 주시고요. 그리고 명이나물 나오죠, 여기? 명이나물 많이 주세요. 니들 내 돈은 있냐? 네, 저 체크카드 있어요. 그리고 존댓말 써달라고 했잖아요. 제가 이렇게 대놓고 기분 나쁜 티내야 써주실 건가요? 아, 예, 죄송합니다. 존댓말 쓸게요, 잼민님. 새우쌀 먼저 드립니다. 맛있게 드세요. 아, 요즘 잼민이들 정신 나갔네. 뭐? 손님이니까 존댓말을 써줘? 밖에서 눈도 못 맞출 것도 어이가 없네, 진짜. 저기요, 저 계산할게요. 맛있게 잘 먹었어요. 여기요. 저기요, 손님. 잔액 부족 드는데요? 이상한 거 분명히 있을 텐데. 저 거기에 200만원 있어요. 예, 다시 해도 안 되잖아. 이게 어디서 개수작이야? 이러면서 손님이니 존댓말 써달라 한 거야? 아, 잼민이들이 고급 식당 올 때부터 불안하더니. 왜 그래? 무슨 일이야? 여기 초등학생들이 음식 잔뜩 시켜먹고 돈 없다고 하는 거 있죠? 아니, 학생들 돈이 없는 거야? 그게 원래 있었는데 왜 없지? 그걸 내가 아냐? 너 빨리 부모님 불러. 손님한테 화내지 말고. 이런 사람이 손님입니까? 진상이죠? 어릴 때부터 이렇게 진상진 못하게 고쳐놔야 돼요. 너 빨리 부모님한테 전화해 지금. 네, 죄송합니다. 잠시만요. 아빠, 나 동보 생일 선물로 한우 사준다 해서 200만원 넣어줬다며. 에? 잔액 부족 든다는데? 계좌이체 해줘 그러면. 계좌이체? 아! 어이가 없어가지고. 야, 돈 줘봐. 아, 네, 아빠 가게 쪽에서 바꿔달래. 여보세요? 이봐요, 당신 아들이 지금 손님은 왕이다라는 식으로 갑질한 건 알아요? 그러면서 돈도 안 내고 갈라 했는데 부모란 사람이 가게 쪽에다 사과를 해야지 왜 계좌이체만 하고 끝내버립니까? 너 뭐하는 거야? 내 부모님한테 말을 그렇게 하면 어떡해? 전화줘! 아, 안녕하세요, 사장입니다. 요번에 새로 알바 뽑았는데 아직 교육이 안 돼 있어서 손님에게 말을 못 되게 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제 부주의로 인한 제 잘못입니다. 제가 죄송해서 음식값은 안 받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아, 네네, 알겠습니다. 뭐래요, 사장님? 너 일 그렇게 할 거면 내일부터 나오지 마! 어린 손님한테 망신을 주면 어떡해! 너 돈 받고 서비스업 하는 사람이야, 알아? 아, 어차피 요번 주에 때려칠라 했어! 그냥 오늘 때려친다 들어가지고 이틀치 일금 넣어놔라. 간다. 어딜 가? 손님 아버지 오신다 했어. 마침 바로 앞이라 그러니까 와서 사과드리고 가. 싫은데요, 제가 왜요? 제가 여기 직원입니까? 예? 아빠! 사람들 다 있는 앞에서 우리 아들한테 모욕한 직원이 누구야? 난데? 왜? 사장한테 이르기라도 하게? 근데 어쩌냐, 나 오늘 일 그만뒀는데. 아, 너야? 나랑 전화한 싸가지 없는 직원이? 뭐? 야! 너 뭐라 그랬냐? 아들, 공부는 안 해도 되지만 사람이 개념은 갖고 살아야 된다. 안 그럼 저 직원처럼 되는 거야. 뭐? 야! 너 뭐라 하냐 자꾸! 계산이나 하지. 이거 블랙카드잖아. 이거 세계 상위 0.001% 부자만 발급 가능한 카드인데 얘가 분명히 유튜브에서 봤는데. 아이씨, 망했다. 잘못 걸려도 너무 잘못 걸린 것 같은데 이거 어떡하냐? 어디 대기업 회장인가? 그냥 좋게 좋게 끝내야겠다. 여기요. 어? 등심이 20인분 찍혔는데 아들, 이만큼 먹은 거 맞아? 에? 등심 우리 2인분만 먹었는데. 카드 줘볼래, 아들? 결제가 잘못됐는데 취소하고 이걸로 해주지. 아, 예. 어? 아이씨, 여기요. 당신이 20인분으로 잘못 찍어서 잔액 부족 든 걸 왜 우리의 탓을 하나? 아니 그게 그... 이것 봐라, 블랙카드 하나 봐. 그거 봤을 때부터 공손해졌네. 내가 돈 많은 거 알기 전까지 있는 대로 허세 부리다가 알고 나니까 바로 코딱지가 돼버려. 이런 전형적인 강강약약 같은 사람이라고. 아들, 줏대 없이 비겁하게만 살면 커서 저렇게 쓰레기가 된단다. 이씨! 야! 무시도 정도 껏해야지! 돈 많으면 되냐? 어? 오자 보자 하니까 네가 어쩔 건데! 어쩐다니? 사람들 다 보는 앞에서 너가 우리 아들한테 모욕 준 거, 우리나라 최고 로펌 변호사들 고용해서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법적 절차를 밟아서 모욕죄로 너 반드시 처벌당하게 할 거야. 지금 부자라고 갑질하는 거예요? 예? 너가 하는 짓 똑같이 따라해주는 거잖니? 너 우리 아들한테 너보다 어리다고 약하고 만만하니까 우스워서 막대한 거 아니야? 나도 너가 다 커서 일진놀이하고 그러는 게 같지 않고 우스워서 막하고 있는 거거든. 너가 했던 짓 똑같이 당해보니까 어때? 기분 더럽지? 응? 고소 당하기 싫으면 당장 우리 아들한테 사과해! 아, 진짜! 저기! 미안해. 손님한테 사과하는데 누가 그렇게 사과를 하나? 아, 진짜! 죄송합니다, 손님. 우리 아빠가 재벌이 아니었다면 분명 사과 안 하셨겠죠. 사과를 받으라면 그 사람보다 사회 위치적으로 높은 사람이 와야 된다는 현실이 슬프네요. 아니요. 제가 손님한테 꼭 사과하려 했습니다. 에이, 거짓말 치지 마요. 솔직해 좀 칩시다. 고소 안 할게요. 그냥 가세요. 괜찮아요. 진짜 고소 안 하시는 것도 확실하죠? 아, 진짜. 그래, 너의 죄를 사하노라. 됐죠? 걱정 말고 가세요. 그래, 한 번만 비참해지고 말자. 다신 안 볼 사이들인데. 야, 이거 뭐냐? 재민이들한테 발린 일진 이거 너 아니냐? 쇼츠 영상 400만에 나옴. 너 스타됨. 누가 찍을 거야?